사시사철, 대한민국 국민들을 괴롭히는 존재인 초미세먼지. 외출 전 미세먼지 농도 확인과 마스크 착용은 기본인데 초미세먼지의 주된 원인은 바로 황산화물이다. 하루라도 마음껏 호흡하고 싶어하는 국민들의 염원을 하루빨리 실천하기 위해 이 황산화물을 저감시키기 위해 연구에 매진해 이산화황을 잡는 조성물을 세계 최초로 개발, 특허를 획득한 기업을 지금 만나보자.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정말 다양한 방법과 제도들이 실시되고 있지만 그때뿐 장기적으로는 크게 실효를 보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근본적인 원인들에 대해 장기적으로 접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인 석탄화력발전소의 초미세먼지 발생을 저감시키는 전처리 황산화물 원천 저감제를 개발했고 이를 특허 등록했습니다. 이산화황 저감을 위해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기술은 석탄 보일러에서 석탄이 연소된 후 이미 발생된 연소가스를 탈황 처리하는 후처리 배연 탈황법이다. 이 탈황 시설은 500MW급 발전 기준으로 약 1,500억 원의 시설 비용이 투자되어야 하고 까다로운 운영과 많은 비용이 발생되는 한계가 있었다. 전처리 황산화물 원천 저감 기술은 석탄이 연소되기 전 단계에서 황산화물 원천 저감제를 석탄에 혼합시켜 보일러에 투입합니다. 보일러에 투입 후 석탄의 연소 과정 중에 논의 온도가 약 900도에서 1200도 구간일 때 저감제가 황산화물과 반응하면서 최종적으로 이산화황은 석탄의 회분에 흡착되게 됩니다. 후처리 배연 탈환법과 비교하여 전처리 황산화물 원천 저감 공법은 연소가스가 배출되기 전에 보일러 내에서 유해가스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 본 기술의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산화황 배출 용도가 350ppm 배출 사업장이라면 후처리 배연 탈황법으로 약 300ppm을 탈황 처리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50ppm의 이산화황이 대기로 배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후처리 탈황법의 효율적 한계 때문에 이산화황 배출 제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전처리 원천 저감 기술을 추가 적용하면 이산화황 배출이 제로가 가능합니다. 여러 분야의 전문 기술과 장기적 관점에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접근이 필요한 미세먼지. 미세먼지 특별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법적 제도가 마련되어 시행된 지금, 화력발전소들 역시 초미세먼지 시설 성능 개선 사업을 계획 중에 있다. 지금 당장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기술부터 우선 적용해서 초미세먼지 저감 효과 실적을 바로 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미세먼지에 국민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재난에 준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말씀하셨고, 국무회의에서 언급하셨듯이 정부가 손 놓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이에 대해서 창의적으로 특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 지시로 인공강우 실험까지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미세먼지 감축에 기여하고 국민의 삶의 질에 기여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다수의 테스트와 실제 적용을 통해 황산화물 저감이 입증된 상태. 게다가 이들의 제품과 유사한 경쟁사는 전무한 상태여서 향후 이들의 독보적인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네, 해외 러시아와 중국의 열공학기술센터와 한국기계연구원의 시험 결과 우리 제품을 사용한 후 이산화황 배출 저감률이 러시아 이르쿠츠크 에너지 100MW급 발전소에서는 60%, 한국기계원 환경시스템본부 시험에서는 100%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한국남동발전 삼천포화력본부 500MW급 5호기에 저희 기술을 적용한 결과 이산화황 배출이 30% 저감된 것으로 실증화 사업으로 검증되었습니다. 연소물이 연소될 때 회분이 발생하게 되는데 석탄에 존재하는 황산화물과 촉매가 반응해 회분에 흡착되어 황을 제거하는 것이 이들이 개발한 전처리 이산화황 원천 저감제의 원리이다. 더 자세히는 석탄과 물, 촉매를 각각 1000대, 10대, 3의 비율로 물과 촉매를 혼합한 조성물을 석탄 분쇄를 위한 미분 타기 전 이송 장치의 투입 장치를 이용해 투입하게 되면 보일러 내에서 탈황 적용하며 감소하게 된다. 첫 번째로는 석탄의 연소 중 발생되는 일산화탄소가 감소됩니다. 두 번째로는 논의 연소 속도와 해분의 용점을 제어하고 크링커를 방지하며
파월링을 제거합니다. 이는 중국 신장성 우르무치 화력발전소에 적용해 나타난 결과입니다. 이들이 개발한 저감제는 한국기계연구원과 전남 환경산업진흥원에서도 인정하고 있으며 각종 지원에 대한 부분도 계획되어 있다. 대기오염에 대한 심각성은 전 세계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 이들의 기술력이 얼마나 빨리 전 세계로 퍼지느냐에 따라 지구의 대기오염 농도 수치가 빠르게 낮아질 것이다. 우리는 이미 검증받은 기술력과 제품의 대량 생산을 통해 모든 발전소에 공급할 것이며 나아가 중국을 비롯해 석탄을 이용해 발전하는 국가들에게도 수출해서 청정한 지구를 만드는 데 앞장서는 기업이 되겠습니다.